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입니다. 손님들 어서 있어.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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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십시오. 간결하게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노래 나갔어요. 예예. 예. 신곡이라고 노래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브라보 아줌마. 네, 브라보 아줌마. 아줌마들 힘내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자식들이 속 썩이고 시부모님 눈치 보고 뭐 남편 눈치 보고 해도 그래도 인생은 즐기면서 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이라이트 한 곡 좀.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브라보 아줌마 브라보. 와,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예, 요즘 살도 뺄 겸 건강도 챙길 겸 만보기 깔고 거의 평균 15,000보씩 걷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네, 어우, 살이 많이 빠졌다. 예, 만보를 걸으면요 토스 만보기 같은 경우는 14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뭘 클릭클릭 좀 하잖아요. 네. 그럼 10원, 20원이 또 줍니다. 그래서 한 평균 300-400원은 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작은 돈이지만 한 푼이 아쉬운데. 그렇죠. 때. 막 우리 저희들 가게나 어디 미용실 뭐 슈퍼 갈 때 그 포인트 적립되는 거 보면 10원, 20원 내는데도 빠짐없이 다 카드 주고 적립받잖아요. 진짜. 거기 배우면. 열심히 걷다 보니까. 예. 많이 빠졌어. 예, 3,400원, 4,500원. 목이 보여, 목이. 아, 예. 네? 목이 길어지시고요. 아니, 코 있는 데는 왜 빨개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게... 네? 약간 자다가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다가 긁었다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만보기의 열풍입니다. 예,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로 서민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전하는. 오늘 아침에 있지만. 오다가 유튜브로 어디 보는데, 예. 오, 땡땡 TV 나와가지고. 아, 오마이 TV요? 예. 근데 뭐, 허리케인 라디오 들어보란 얘기는 안 하고, 예? 매물쇼 M&A 이런 말 보라 그러고. 제가 오마이 TV에서 여러 번 TBS 라디오하고 매물쇼. 됐어요. 여러 번 홍보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상담도 하고 오늘 있다. 내가 못 들었어. 허리케인 라디오. 예. 많이 들어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예, 예. 다음 주에 메모했으면 다음 주 허리케인 라디오. 가서 반드시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못한 것까지 10번 하고 오세요. 근데 추석 기간 동안 에도 TBS 라디오 들으신 분들 상담 계속했어요. 예,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추석 연휴는 잘 보낸 거죠 두 분? 예, 예. 네. 예. 보냈습니다. 자, 이 추석은 지났지만 물가는 떨어질 줄 모르는데. 아유. 이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 부담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요? 예, 그나마 이미 이제 그 마감이 된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보 차원에서 드립니다. 서울시가 25개 구하고 함께 서울사랑 상품권이란 걸 4,79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요. 이러면 이건 만 원을 사면 만천 원이 되는 겁니다. 할인율 10%.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 지금. 그렇죠. 한 푼이 아쉬운 이때 만 원 가지고 와서 만천 원어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역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시면 돼요.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이 지금이라도 지역 사랑 상품권. 네. 또는 내가 만약에 자기가 사는 지역이 만약에 좀 이따 화제가 된 전북 김제시다 그러면 뭐. 네. 김제 사랑 상품권. 네. 성남 사랑 상품권. 네. 경기 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앞에. 그러니까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역 앞에를 치시면 그 동네에서 발행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화폐가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들의 특징은 우리가 만 원이나 10만 원을 내면 할증이 최소 5%에서 많게는 10%. 어떤 경우는 여기 보니까 여기는 15%까지 할증해 준 데가 있네요. 와. 어떤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가면 음식점 주인이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 지역 화폐를 해당 시청에 갖다 제출하면 나중에 그게 현찰로 받는 당연히 거예요? 그분들이. 아. 현금이 되고 이 전북에서는 이걸 제로페이랑 연동해서 15%까지 할인을 해줬어요. 우와. 그러면 이 제로페이랑 연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아니잖아요. 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한 푼도 안 나가죠. 그다음에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걸 전부 다 만 원이면,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11만 5천 원까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거기에다가 네. 왜 동네, 그러면 지자체가 이걸 하느냐. 만약에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은요. 소득이 전부 다 중앙법인으로 가버립니다. 서울이나. 네. 심지어 다국적기업으로 가버려요. 근데 네. 이건 다 동네 중소기업이나. 네, 그렇죠. 중소기업이었으니까. 네. 동네에 돈이 돌아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예요. 네. 아까 그 김제 얘기하셨는데 엄청 통 큰 지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되나요? 김제시하고 영광군하고. 네. 난리 났습니다. 왜? 1인당 10만, 100만 원씩을 드렸어요. 영광에서는 네. 100만 원씩 받았다는. 네. 영광, 기사는 저도 영광 김제 전원. 김제도. 그래서 김제에 아이가 9명이니까 엄마 아빠가 11명인 집이 있었어요. 네. 1,100만을 받아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물론 이건 1인당.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그 지자체장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요. 우리 애청자들 지금 반응이 두 가지일 거예요. 네. 우리 지역은 안 해주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즘 이런 게 전혀 논의가 안 되지? 지역 화폐 예산도 깎았다고 지금 나오니까. 네. 이 반응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그 동네 재정이 버틸까? 그게 좋은가? 이렇게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 항상 그런 비판에 대해서 또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자체장 이렇게 하겠어요. 보도블록 관행적으로 교체하고 지자체장 막 이렇게 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업적 막 과도하게 홍보하는 예산 이런 거 싹 깎아서 그냥 주민들 100만 원씩 지금 물가가 1인당.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소상공인도 힘든데 100만 원 드렸다 그랬더니 네네. 사람들 너무 좋고요. 네네. 김제 경제 영광 강제 완전히 들썩거리는 그렇죠. 알았어요. 예, 이런 찬반은 있지만 네.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거 국민들 알아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손님원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장님들 만나 뵐 건데 본격적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예, 고마운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희 손님 온다 어서 옵쇼를 애청하시는 한 사장님께서 음식점 사장님이신데요. 형제 여러분 오늘 직접 TBS 상암동을 찾아오셨어요. 직접 만드신 맛있는 음식을 주고 가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네. 일찍 출근했던 김현우 PD하고 금산댁 PD하고 인사도 나눴다고 해요. 보니까 두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갖고 오신 거예요 직접 택배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와. 된장찌개 또 반찬 야. 밥 점심을 너무 감동적이네요. 예, 예. 예, 분당에 있는 무지개 식당 유일권 사장님인데 듣고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장문의 육필 편지도 보내주고 가셨거든요. 와. 이 손님온다 어서옵쇼를 항상 애청하시고 감동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편지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예. 이따가 안 수장 저 갈 때 점심도 못 먹고 다니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요새? 오늘 밥도 못 먹었어요. 이따 좀 가서 좀 예, 가져, 먹고 가요. 저. 정말 감동적이네요. 예, 분당의 예. 유일권 사장께서 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덧붙이면 추석 동안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했잖아요. 알았어요. 기다리시면서 네. 상담 전했는데 TBS 라디오 듣고 했다고 어머. TBS 라디오가 너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와,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장님 두 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 풍금 씨가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슈퍼하던 남자를 만나 결혼 후부터 25년째 동네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대형마트가 하나 둘 들어오면서 점점 장사하기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동네 주민들 덕분에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지난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추석 명절에도 쓸쓸했었는데요. 올해는 자녀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시끌시끌 북적북적 명절 분위기 나서 즐거웠습니다. 휴일이고 명절이고 연중 무휴 25년째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아본 적 없지만 올 추석은 힘든 줄 모르고 잘 보냈습니다. 네, 25년째 한자리에서만 동네에 와. 슈퍼하고 계신 사장님입니다. 마치 이 풍금 씨 사연 소개해줄 때 저는 네. 그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한지붕 세 가족이라든가 또 명절 풍경 같은 전원일기 전원일기 네. 저도요. 거기에도 슈퍼 막 나오리잖아요. 맞아요. 동네 어르신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빼면 그렇죠. 소나죠. 네. 맞네요. 맞네요. 있고. 예. 네. 자 사장님을 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사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소룡동에서 조그마한 영마트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아, 와. 가게 슈퍼 이름이 아주 귀엽네요. 영마트. 네. 뭐 떨리셔요? 네. 많이 떨려요. 아니 떨리 마세요. 그냥 저희하고 전화통화한다 생각하세요. 네. 다른 청취자들이 듣는다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거든요. 네. 저 안진걸 소장 인사해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저는... 풍금 씨도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영마트 하면서 동네 슈퍼 다 떠올리면서 지금 좋아하고 계십니다. 전북 군산이면은 안 소장도 근처 아니에요? 제 고향은 한반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 알았어요. 예. 저는 남북 분단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동서 갈등도 예. 인정을 예. 안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 사장님 전북 군산에서 방송 듣고 계신 찐 애청자로 들었습니다. 사연도 봤는데 이번 추석 때 고향 진짜 많이들 오셨던가요?
아, 네. 조그마한 그 동네인데 그 거리가 막 차로 다 막혀가지고요. 할 데가 없을 정도로 오. 많이 오셨어요. 와, 그러셨구나. 정말 명절 분위기 났네요, 그렇죠? 동네 이름이 네. 좋네. 이 작은 용이야, 소룡. 아, 그죠? 그죠? 네. 그 용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군선상고에서 역전의 용사들 다 배출했죠. 역전이 아니고 역전. 역전의 용사들. 예. 여보세요. 무슨 그 대본에 집중해 주세요. 예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 군산 지역 앞에가 역전은 역전의 배달의 명소예요. 역전의 명소를 맞아요, 따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선물 세트 좀 많이 팔렸어요, 사장님? 아, 네. 작년, 재작년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오셨거든요. 그 외지에서 이렇게 자녀분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저희 예. 동네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원래 명절 되면 외지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예. 손님이 예. 유출이 안 되고 이렇게 오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오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 붙은 현수막이 있었잖아요. 불효자는 갑니다. 그렇지. 거리두기. 효자가 갑니다가 예. 아니고. 예. 예. 그러니 뭐 아. 아니 그리고 저도 보니까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나흘 연휴 이렇게 있으면은 첫날 이틀째 이틀 동안만 고속도로 붐비지 세 번째 네 번째 날은 거의 안 붐비는데 이번에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끝까지 밀렸어요. 예. 이번에는 내내 밀렸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선물 세트 좀 팔렸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네. 아, 네, 이번에는. 어떤 게 많이 팔리셨어요? 과일. 네. 네. 과일이 많이 팔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주용품이 많이 팔렸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간식. 또 네.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음료, 뭐 좋아하는 과자. 아. 네, 주전 부리거리도 많이 나가고요. 종합 네. 과자 세트. 종합 과자 세트 요즘에는 없죠, 사장님. 네. 아, 요새 없어요. 와, 정말 아, 종합 과자 세트 받으면 아.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니까요. 네. 그 요즘에 근처에 큰 마트가 많이 들어와서 힘들다고 아까 사연에서 봤는데요. 요즘에 어떠세요? 한 5년 전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식자재라든지 뭐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 조금 그 뭐 브랜드 있는 대형마트 아닌 개인들이 뭐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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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마트들이 분산에 엄청 생겼어요. 아, 큰 마트가. 예, 예, 예. 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막 그런 체인 비슷한 막 그런 마트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바로 막 앞에는 이제 편의점식의 마트들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인구는 없고. 한정돼 있는데 그런 이제 마트들 큰 마트 하면 막 적은 또는 이제 체인 마트들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지금은 이제 무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무인 마트.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런 조그만 동네에도 지금 무인 가게가 생겼어요. 예.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요즘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슈퍼 하시다 네. 보면 특히 현장에 계시니까 실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놀라죠. 매일매일 남편이 새벽에 한 5시쯤 나와서 물건을 해오는데요. 가격 보면 저도 놀라워요. 매일매일 놀라요. 아. 너무 비싸가지고 막 저희가 그냥 서민들이 매일 먹는 야채값 뭐 무, 배추, 뭐 시금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비싸서 시금치는 시금치가 특히 비싸다고 기사 나오더라고요. 김밥에도 못 넣고 있다고요? 무도 비싸요. 아니, 무도 하나에 막 9,000원까지. 와, 아니 시금치 한 단 제가 1,000원 주고 몇 년 전에 된장 끓여 먹었는데. 여보세요. 몇 년 전 얘기를 지금 하면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 배추 한 단에 만 원, 15,000원 한다는데 진짜 그랬어요? 네. 한 포기에. 한 포기니까 한 포기에. 한 포기에 만 원. 네. 아, 한 정말 만 원 이상. 오. 올해 김장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괜찮으실란가? 그러니까 물가 아니 그래서 이제 슈퍼에 계시니까 그 사러 오셨던 소비자께서 너무 비싸서 못 사. 이런 경우도 많이 보시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가 대다수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큰 데를 한 번 더 가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가시면 그것만 사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가격이 비슷해도
두 번째 가셨잖아요, 큰 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사시면서 다른 것도 이제 같이 구매 오시니까 저희는 정말 더 큰 마트. 예. 지금 영마트는 더 영업이 안 되시겠네,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이제 재벌 대기업 마트뿐만 아니라 요즘에 중견 마트도 많이 생겨서 그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25년 동안 단 하나도 문답이 없다는 거에 감동도 받고 진짜 사실이냐, 힘들지 않으셨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네. 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와, 그야말로 연중무휴하시네. 야, 정말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도 연중무휴한다 그랬다가 이번 나흘은 쉬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러면 가족들 무슨 뭐 1박 2일 여행도 안 가신 거잖아요. 네, 안 가고 저희가 이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빠가 걔랑 이제 많이 못 놀아주고 또 번갈아 가면서 놀아줘야 되니까 아이가 그런 면에서 좀 힘들어하죠. 아, 번갈아 가면서. 근데 하루도 문 안 닫으신 이유나 비결이 어떤 거예요?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이 마트를 총각 때부터 했어요. 예. 저는 도중에 이제 남편하고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그냥 영마트 삼촌으로 불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같은 때는 손님 뭐 한두 명 오는데 저 같으면 늦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예. 또 불편하시다고 나중에 와서 꼭 말씀을 한마디씩 하셔요. 예. 조금만 늦어도. 예. 그러다 보니 남편이 고객들하고 약속이다. 아.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시구나. 꼭 시간을 맞춰서 문을 열고 예. 영마트 그 간판에 무슨 로고 같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한글로만 영마트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네. 지금 저 듣고 계시다가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잡채 넣으려고 시금치 한 단을 14,000원이나 주고 샀어요. 아마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대. 한 단에 14,000원 주고 사셨대. 와, 너무 이건 충격. 오늘 얼마예요? 네. 시금치 한 단. 9,500원이에요. 오, 되게 싸네. 오. 예? 시금치 아니 14,000원보다 되게 아니, 싸다고. 그러니까 시금치 한 단에 9,500원이면 이거 우리 서민 중산층은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또. 진짜 너무하네. 영마트 굉장히 정감 있는 이름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소룡동 영마트 화이팅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서천군 화양면이 시골입니다. 시골 가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우와. 이 군산하고 충남 서천이 아주 붙어있거든요. 예, 그래요. 예. 자, 이 명절에도 모시고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찾아뵈요 그러면? 평소에 춤팀이 다녀오십니까? 그 시댁은 시어머님은 저희 가게 2층에서 살고 계세요. 아. 네. 그리고 네. 친정은? 친정은 네, 20분 한 10분 거리예요. 아, 그러면 뭐. 정말 들려요. 예, 예. 부모님 이번에 잘 뵈셨죠, 그러면? 그럼요. 그러나저나 저희가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릴 게 건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단 좀 편해지셨나 봐. 안 떠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저기 2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손님들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 고생했던 남편 그다음에 아이한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석동 씨, 그 지금까지 결혼해서 열심히 사는 성실한 그런 모습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에 감사도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 우리는 추억이 가족 추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시간들도 좀 앞으로는 가졌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아, 목매네요. 아이한테도요. 이제 11살이에요. 예. 우리 아들 임민수. 예. 아들을 만나기까지 한 10년 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프셔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아주 건강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잘 이해해주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 아. 결혼하시고 10년 동안 예. 힘드셨다가 가지셨구나. 네.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임민수요. 민수? 네, 민수님. 임민수군. 네. 네. 그리고 남편분 성함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임석동이요. 임자, 석자, 네. 동자. 아, 그래서 임석동 씨 그러셨구나. 네, 석동씨. 아, 보통 여보 당신 이렇게 하시는데 남편분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시니까 되게 특이하고 되게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사실 이렇게 안 불러요. 근데 저는 동네 주민... 동네 주민들께서 한 2박 3일이라도 여행 갔다 오시라고 우리 그동안만 참겠다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정말로 여행 한번 갔다 오셔야 네. 됩니다. 이제 사장님 이제 전화 통화하시면서 이제 울컥도 하셨는데 중요한 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군산 은적사 앞에 영마트 손님들이 다시 몰려올 수 있도록 홍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 안녕하세요. 군산 소룡동 은적사 근처에 있는 나들가게 영마트입니다. 항상 성실하고 그리고 제일 우선인 제품을 싱싱하고 좋은 상품으로 준비해놓고 손님들 기다릴게요.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네. 영마트. 이제는 아나운서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김현정 오늘. 사장님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예. 한 청취자께서 저도 1986년부터 2008년까지 22년 동안 마트 운영했는데 연중 무휴로 운영했습니다. 와. 영마트 사모님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정말 이분들이 한국 경제의 기둥이셔요. 그렇죠. 동네 경제의 네. 기둥이시고 네.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군산의 김현정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영마트 사장님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군산 미륭동에 친구가 있어 자주 가는데요. 가는 길에 소룡동 영마트 꼭 들릴게요. 영마트 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김현정 사장님 듣고 계시죠? 예. 참 좋네요.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이렇게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9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있어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사연 소개해 주세요. 천안 입장면에서 배농사 짓고 있는 종호농장 최종호입니다. 군대 다녀와서 농사짓기 시작했으니 벌써 45년 넘게 농사꾼으로 살았는데요. 그동안 쭉 도지농사만 지어오다가 작년에 드디어 땅을 조금 장만하게 됐습니다.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백값은 같은데 인건비며 물류비며 다 올라 농사짓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 땅에서 처음 짓는 농사라 생각하니 마음만은 좋습니다. 천안 입장에서 사장님께서 연결을 할 건데 자 배농사 짓고 계시는 사장님이에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천안 입장이면 저 제 고향 안성 바로 옆이잖아요. 예, 예. 하루에도 예. 안성과 천안 여기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그러니까요. 예. 몇 번씩 넘나들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입장은 이제 김건모 씨가 많이 홍보를 하죠. 예, 예. 뭐죠? 거북포도. 아니, 김건모 씨. 입장 받고 생각해봐. 아, 입장 받고 그래요? 아, 아재 개그 예, 했는데.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니,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입장은 휴게소 때문에도 유명하고. 오, 저 알아요. 입장 포도 때문에도 그렇지. 유명하고. 입장 휴게소. 그래서 예, 예. 입장이 안성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천안이네요, 정확히. 바로 경계입니다. 예. 최종호 사장님이고. 예. 네. 사장님,
그 예. 배농사 배 우리 한국 국민들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추석이 대목이잖아요. 아, 네네. 어떻게 이번에 추석 대목에 선물 좀 많이 나갔나요 배? 예 많이 나갔습니다. 예. 와. 배농사는 어떻지만은 예. 예 많이 흡족하진 않았지만 많이 나갔습니다. 아 평소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나요 코로나 때보다? 작년보다는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네.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약간 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회복이 덜 돼서요. 예, 예. 올해 배농사는 어떠셨어요? 배농사는 뭐 특별한 날씨가 뭐 잘 도와줘서 좋았는데요. 네. 금년 농사는 내내 가뭄에 시달렸다가 예. 잘 견뎌왔는데 마지막 태풍 때문에 예. 약간 주춤했었죠. 신남로. 예예 신남로 때문에 하필이면 대목에. 예 그렇죠. 예.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 예. 돌아왔습니다. 예예예. 낙과 피해는 없으셨어요? 예 여기는 뭐 바람은 안 불고요. 비 때문에 혼났죠. 예. 아, 비가 그냥 계속 오는 바람에 그렇죠. 혼났죠. 예. 그렇군요. 이 언제 9월 말이나 돼야 수확한다는데 또 태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예예예. 예, 예. 뭐 걱정 많으시게 무입한지. 근데 지금 무입한은 아까도 나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 아 그거는 13호는 중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과손을 하시니까 기상에 예, 예.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신 그렇죠.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바람이 온다 그러면 특별히 대비 방법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잠 못 자고 발만 동동 굴릴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정에다가 천을 쭉 칩니다. 바람 덜 맞게. 예. 아. 가생이라는 게 이제 충청도 사투리지. 가장자리. 예. 울타리 같은 울타리. 예, 예. 울타리에다가 예. 울타리에다가 천을 쭉 쳐놓습니다. 바람 네. 못 들어가게. 네.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예, 있죠. 오. 100%는 아니래도 뭐 한 30% 정도는 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있죠라고 하시네. 있지요 그렇게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죠? 아, 그렇죠. 그 떨어진 배 이렇게 보고 계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마음이 막 한쪽 좀 내 몸 한쪽이 썩어가는 것 같으시죠 뭐. 아 우리 정말 농부의 마음 정말 네. 위대합니다. 아유. 그 사장님 그 배농사 지으시면서 요즘 가장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면 뭐예요? 가장 요즘에 어려운 거는 인부죠. 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엄청 어렵죠. 그렇군요. 예.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기보다도 있지만은 공장이 이 근처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잘 안 올라 그러는구나. 예, 공장에서 돈을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주는 임금은 택도 없나 봐요. 아주 올 생각을 안 해요. 하루 인건비는 어느 얼마 정도 줘야지 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7만 5천 원 인건비가 7만 5천 원에 정해져 있는데 네. 여기 안성에 접해져 있고 옆에 접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말만 7만 5천 원이죠. 8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여자분들, 남자들은 정해져 있는 품값은 13만 원인데 15만 원 이상 줘야 어떻게 한두 사람 붙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드려도 하루 일당 일이 힘드니까 또 한두 분 오셔갖고는 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농사짓게. 그리고 아까 안 소장이 소개할 때 도지 농사만 쭉 지어왔다.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아니 배 농사를 하는데 어떻게 남의 땅을 빌려서 해요? 아 여기는 도지 뭐 평당 얼마 해가지고 이제 좋은 거는 1,000평에 얼마 2,000평짜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도지를 놓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게 예. 임대를 한 모양이죠? 짧으면 1년 예. 길면 3년 요즘엔 보통 3년에서 5년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배나무가 묘목부터 시작해서 이 큰 나무까지 되려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수확하려면 아무래도 제대로 수확 보려면 10년 이상 15년은 돼야. 아, 그러면 계속 계약을 갱신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3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계약 예, 기간이 예.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재계약이 예. 안 돼. 예, 그만둬라. 예. 땅 주인이. 그 나무는 예, 예. 거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배나무는? 나무는 이제 주인 거니까 땅 주인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아. 마음만 졸이는 거죠. 다 해놓고 잘 길러놨는데 달라고 하면은 정말 마음 아프죠. 나무도 다른 분들은 가만 있어봐. 배나무는 우리 종호 최종호 사장님이 심었는데 아니죠. 심어 있는 거 임대는 거고. 아 처음에 묘목 심는 게 아니고. 네 처음에 심은 거는 저희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네예 예, 계약 기간이 끝나도요. 예예. 예. 아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로 이 땅 임자가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도지를 받 내고서 저 임대료 내고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그러면 사장님 그 자녀분들이 그 아버지 네. 뒤를 이어가지고 그 배농사 짓겠다고는 얘기 안 하세요?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들 하나 빼게 두질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아들 하나 빼기 없는데 그나마도 뭐 이미 뭐 국가에 충성한다고 국가에 나라에 몸 바친다고 군인이 됐어요. 아, 직업군인이 됐어요? 예, 예. 계급은요? 계급은 작년에, 작년 7월 1일부로 소령으로 저 발표가 났어요. 오, 예. 예. 나라 지키는 일 하시는 거니까 아버님께서 네네. 이해를 해주셔야겠네요. 뭐라 하실 수도 없겠네. 그래도 같이 농사 짓고 싶어서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엄청 울었죠. 그때는 아... 진짜 누구 남자로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 보고 울고 참 땅 보고 울고 그때는 많이 했죠. 네. 아드님 입장에서는 군인이 더 저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예. 땅도 없고 예. 남의 농사만 짓는 입장이어서 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셨겠네. 그러니까요. 서로 예. 서로 농부가 군인을 군인이 농부를 서로 아마 부자간에 존중하고 존경하실 것 같아요. 예. 네네. 지금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러면 주로 아내분하고 같이 농사 지었을 것 같아요. 일꾼도 부족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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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히 맞습니다. 아내분이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내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한번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내분께도 네. 한 말씀 또 든든한 아드님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와이프는요 옛날에 28살 때부터 와가지고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참 저를 따라서 살아준다고 왔는데 진짜 엄청 고생했죠. 그때 당시에는 거봉 농사를 조금 했었어요. 거봉. 포도. 네, 거봉 농사를 지면서 입장 포도. 나무를 조금씩 배나무를 심어 놓은 게 지금 커가지고 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 농사를 배농사도 했지만 배 수확이 없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짓고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가서 팔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잠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참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아들도. 화물차 조그만 거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네. 뒤에 조금 남는 그 화물차 뒤에 칸 조금 있잖아요. 네. 거기서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지. 계속. 대단하시다. 그러셨구나. 네. 공부도 숙제도 뒤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알죠.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에 안고 뒤에 그 조그만한 그, 칸에 그 공간에 내가 거기 저도 거기 많이 쉬고 타봤어요. 있고, 예. 뒤에는 포도가 실려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네 가서 포도 왔어요, 포도 왔어요. 자, 그러면요. 네, 네. 고생한 아내하고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와이프, 아 평훈이 엄마 정말 참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오로지 한 마디 한다면 사랑해. 와. 그리고 네. 아들 참 4살 때부터 포도 날르면서 중학교 때 뭐 배도 무거운 배도 날르고 풀도 다 깎아주고 아침 저녁으로 참 풀을 깎아주면서 학교 다녔는데 고생했어 그동안. 참 지금은 나라에 몸 바쳐 나라를 지키는 입장이 됐지만 열심히 해라 화이팅. 와. 네 요즘
그 다양한 수익가이들이 들어오면서 배 찾는 사람들이 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네네. 그 천안 성환배 매력도 알려주시고 종호농장 홍보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 네, 우리 농장 우리 종호농장은 대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안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우리 종호농장은 재배, 수확, 포장까지 하여 택배 판매와 공판장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형마트의 60%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와. 유튜브와 네이버에 종호농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 허리케인 라디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들이 이제 군인이시니까 아주 군인처럼 단호하게. 멘트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 이, 뭐 아들이 잘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기왕 나오는 거 잘해라고. 네. 네. 그래서 미모를 연습을 조금 했죠. 뭐 30초 안에 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줄이다 했죠. 아, 잘했어요. 유튜브에 나와요 실제로. 정말로? 생생기업통 종호농장 이야기. 사장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60% 가격이라 맛있는 배 찾고 계신가요? 종호농장으로 오세요. 60% 가격. 유튜브 올라있어요. 유튜브하고 네이버에 종호농장 예. 검색하면 된다고 야. 합니다. 성환배. 자.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신청곡은요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자 입장의 최정호 사장님, 과수 농장 사장님과 인터뷰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